안녕하세요, 박소연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페어웨이 우드, 미스샷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에 나가게 된다면 많이는 아니지만 꼭 사용하게 되는 클럽이 이 페어웨이 우드입니다. 페어웨이 우드를 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, 이 테이크백을 낮고 길게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최대한 오른쪽 허벅지가 지나기 전까지, 지나고 나서까지는 지면이랑 가깝게 붙어서 낮고 길게 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여기서 손목을 쓰거나 또 팔을 들어 올리는 가파른 스윙을 하게 된다면 완만한 스윙이 필요한 그런 페어웨이 우드샷에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.